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콜트에서 제작된 GBPJ 베이스를 같이 박준영 선생님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GBPJ, 이 프리시전과 재즈 베이스, 예, 픽업을 조합한 픽업 제품이죠. 요 제품이 GB 시리즈 중에서도 GBJB, 또 GB 재즈 베이스, 모델이 재즈 픽업이 두 개 있는. 예. 나와 있고, 이 GBPJ, 이 프리시전과 재즈 픽업이 같이, 예, 범용이 돼서, 예, 굉장히 범용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제작이 됐는데요. 가격이 178,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 이 양질의 악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콜트가 한국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 콜트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가장 저가,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이 원래는 이 콜트도 여타 국내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은 팬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테이션을 제작을 처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뭐 어떤 기업체든 예, 그렇죠. 마찬가지. 워낙 그 스탠다드 그 스트라토캐스터라든지 아니면 재즈 베이스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워낙 이제 유명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기업체들이 많은데 콜트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아예 팬더의 재즈 베이스와 똑같이 생긴 재즈 베이스와 프리시전과 똑같이 생긴 프리시전 베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콜트도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로 회계적인 브랜드로 커가면서 그렇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원래는 이 G250 같은 일렉 기타 모델도 약간 이제 스트랩 쪽으로 이렇게 생겼었던 브랜드 완전히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G250이 콜트머에서만 나오는 쉐입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뭔가 이 재즈 베이스랑은 또 다른 느낌의 픽가드와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GBPJ. 네. GBJB 시리즈도 바디 쉐입은 동일하죠. 조금 틀릴걸요? 아, 조금 틀릴 예, 모양이 아마 픽가드 틀리고, 모양이 좀 틀립니다. 예. 가격은? 가격은 같고요. 아, 가격은. 예, 가격은 같고, 이 PJ 시리즈와 JB 시리즈가 이렇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디는 역시나 이 엘드의 대체목인 아가티스가 사용이 되어서, 예, 지금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고, 예, 울림 자체가 굉장히 맑고, 예, 따뜻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 렉의 양질의 로즈우드가 예, 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정말, 이, 악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178,000원에 접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콜트 같이 이렇게 네, 브랜드 이름이 있는 네. 악기사에서 이 가격이 나오는 게 네. 참 쉽진 않을 것 예. 같아요. 그, 이 178,000원이라는 가격에 출시가 되는데, 이 콜트나 아니면 말 그대로 뭐 팬더라든지 깁슨 같은 네. 브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대기업의 냄새가 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상한선이 이제, 그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품질에 네. 있어서 네. 그쵸.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네. 흠집이 가기 네. 때문에 네. 이 178,000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를 하면서도 이 20만원대 이상의 이 악기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면이 가격이 네. 이게 효자 상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라면을. 신라면이 국내 판매율이 1위입니다. 뭐 거의 뭐 95% 이상 라면계를 휘어잡고 있고, 진라면이 2위인데, 그 격차가 이 95%랑 거의 뭐 한 4% 이렇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농심에서는 신라면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신라면이 100원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난리가 난답니다. 재료값 때문에 이 신라면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콜트에서 제작되는 이런 저렴한 제품들도 역시도 콜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조심해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아, 콜트사에서 이렇게 오늘 갈게요. 제가 이 대학을 교를 다니면서 광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거의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우려먹고 있어요. 아들이 전공을 어떤 걸? 저는 디자인과 나왔는데 네. 광고 쪽에 관련이 네. 되시니까 광고 수업을 들었는데 별명이 제가 신라면이에요. 맨날 이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래서 악기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GBPJ 라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네. 예전에 친하게 지내는 네.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일본도 워낙 라면 종류를 네. 면 종류를 많이 먹는데 그 친구가 신라면 맛을 보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일본 라면을 못 먹겠다는 그 정도로
국제적인 명사.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뭐 바쿠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일본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일본인들도 이제 콜트를 쓰면 다른 악기를 못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네. 이렇게 마무리를 원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이 GBPJ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 떨어짐 없이 계속 이제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17만 8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범용성을 또 갖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 프리시전 그러니까 P 픽업과 프리시전 픽업과 재즈 픽업 J 픽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용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원 볼륨 원 톤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믹스 블렌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베이스 톤으로서는 뭐 낼 수 있는 모든 톤을 연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악기를 쓰시는 분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재즈 픽업 두 개가 달려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이 프론트 픽업보다는 이제 리어 픽업에 많이 의존하시는 플레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자쿠페스트루스 같은 경우도 플레이리스트를 쓰긴 하지만 이게 거의 프론트를 다 쪼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을 때가 약간 이렇게 그 강조되는 그런 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너무 싼소리 같다 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특징적인 리어 예, 이제 J 픽업을 박아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프레시즌 베이스에 있는 P 픽업을 이제 원래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베스트셀러, 진정한 베스트셀러인 콜트에서 제작된 GBPJ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박진욱 씨의 연주를 들어보면서 더 다른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오, 굉장히 또 강렬한 노래를 또 준비해보셨어요. 리플레이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고객을 생각하는 또 김병호 선생님, 장철영 선생님, 저 그리고 박진욱 선생님 그리고 이 뭐 민우 씨, 정 실장님 다 이제 리플레이 떨고 있는 그런 가녀린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달아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힘이 되지만 가능하시면 또 응원의 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리플이 근데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진우 씨 같은 경우에 무플이 주로 그럼요. 네, 무플이 주로 달리는데 이번에 지금 말할 가치 줬다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리플이 10개 이상 달리면은 진우 씨가 다음번에 드림 시어터 존명 거를 연습해 간다고 하십니다. 드림 시어터가 예전에 이렇게 한참 인기를 끌고 했을 때 저도 예전에 락 음악 할 때 저도 그걸 하면서 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네네 존명 거 다음번에 존명 거 연습해 오신다고 하시니까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냥 예, GBPJ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요. 아, 오늘 잡담이 너무 긴 것 같아요. GPJ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 굉장히 락적인 사운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박준호 선생님께서 또 전공이 또 이제 좀 재즈 쪽 아니시겠습니까? 하려고 많이 예, 공부를 예, 하고 있죠. 재즈 쪽으로 잘 하지는 못하죠. 연주를 또 즐겨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이렇게 손을 푸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잘 듭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가격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17만 8천 원이라는 가격에 예.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가장 장점이죠. 가격대 성능비. 그럼요. 예, 가격대 성능비가 확실히 뛰어나. 물론 이 50만 원대, 100만 원대 악기들이 가격이 왜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비싼 거긴 하지만 돈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7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베스가 아닐까라고 이 부분은 제가 예,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 각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한, 예, 신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는요 높은 범용성과 예,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를 가진 GBPJ 콜트의 GBPJ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